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우리나라에 온 비원비 폭격기 한 대가 현재 우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출격은 지난번과는 달리 무장을 한 채 비무장지대 인근까지 비행을 한 이후에 한 대는 우산에 착륙해서 당분간 머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전략 무기들이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또 위협 의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까지 오게 되면 북한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들 전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거나 합동훈련을 하는 동안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 북한의 행동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진도 철저히 대비를 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북한의 도발에도 이제 신경을 바짝 세워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다이어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연아가 좋아할 수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사무소에 일했던 직원을 채용하도록 직접 요청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네. 이제 한 증언인데요. 어제 법정에서 그 최경환 의원이 자신에게 직접 이 최경환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황모 씨를 그냥 채용하라 이렇게 조용했다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지인들의 그 채용 청탁을 받고 지원자 4명의 서류 전형 점수를 그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이 박철규 전 이사장. 네. 어제 이제 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그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을 했는데요. 이 박철규 전 이사장은 그 2013년 8월 1일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 최경환 의원을 그 독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경환 의원이 이 황 씨가 2차 전형까지 올라왔는데 외부 인원이 그 강하게 반발한다.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그 자신의 의견을 밝히자 최경환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해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채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셈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혜 전세, 특히 금융 논란을 빚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됐죠, 어제. 근데 국민의당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이 국민의당 박지원 그 비상대책 위원장이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그 한 사람만 골라서 뵌다. 뭐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그 이제 그 한 사람도 이제 없어지지 않기로 이제 네. 작심을 하는데요. 이 더민주와 정의당 야권 성향 그 무소속 의원 등 그 132명 명의로 어제 그 해임 건의안이 그 제출이 됐는데 네. 국민의당 어제 그 의총에서 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그 강경하게 해임 건의안 제출에 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좀 격론이 있었는데 내부 분위기는 한 6대 4 정도였다. 이제 그 반대하는 쪽이 더 많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그 해임 건의안 그 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을 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동참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단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 의총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런 이유를 들었고요. 네. 이 두 야당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 이제 원내대변인은 그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좀 뺄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그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22일 표결에서 해임 건의안 통과 여부 상당히 좀 불투명해졌는데요. 이 해임 건의안을 그 제출한 132명의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 그 최소 19표 이상 이제 나와야 통과가 될 수 있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죠. 아니 근데요. 이 국민의당이 요새 조금 스탠스를 바꾸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드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슬슬 살살 우리 당론으로 사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요새 얘기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 이제 슬슬 돌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 좀 이른바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네. 그래서 그 국민의당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이 살살 돌고 있다는 느낌을 좀 이 김재수 장관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실. 네, 네. 뭐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해양위 네. 소속 이제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은 어떻든 이제 그 내부에서 이런 그 야권 공조에 대해서 이대로 가서는 제3당으로서의 그 입지 자체가 좀 잘 확보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정치인 판단도 이제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이거 배웠냐면 우리나라 국회위원회는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네? 농림축산 뭐죠 아까 네. 식품해양수산위 지금은 국회 문화체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근데 길어서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중인 채택 문제로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제 이게 요즘 뭐 어제 그제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그 K스포츠 재단 문제 때문이죠. 예. 예. 그 재단 설립 과정은 물론이고 이제 그 모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아하. 이 청와대와 이른바 그 실세 개입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선 실세라고 지목된 그 최순실 씨의 그 미르재단과 그 K스포츠 재단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그 야당은 이 기부금 모금에 그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청와대 그 안정범 정책조정수석,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두 재단의 그 전 현직 이사장, 뭐 재단 출연금을 낸 그 상위 사계그룹의 그 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는 그 민간 기업의 일이다. 예. 왜 그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냐 이러면서 단 한 명의 그 증인 채택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완강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문이 지금 국감을 그 닷새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그 단 한 명의 증인도 이제 그 채택을 좀 하지 못한 상태여서 예. 이 국감 진행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이제 그 전망도 좀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예,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떠올랐지만 대선 경선 출마 준비를 위해서 멈추지 않겠다면서 한 발 물러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바로 TK 대구 경북 지역의 유일한 야당 소속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인데요.
문재인 대세론을 깨겠다. 지금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입장 직접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예. 문제론 대세론을 깨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 뭐 그 참 좋죠. 근데 이 대세 깨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이 분포를 본다면 일반적인 분석이 친문 친노가 뭐 절대 다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런데 그 깨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뭐 지금 대선 경선 방식은 당내 당대표를 뽑거나 지도를 뽑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국민 경선 방식이어서 예. 국민들 중에 누구도 관심 있는 사람은 분석할 그 공간을 비웠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참석자 숫자가 몇십만 뭐 거의 100만 가까이 육박하니까 예. 지금의 이제 열렬한 지지층으로 구성된 예. 어떤 당원이나 지지자들만 하는 그런 비각은 다르다. 음흠.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야권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결국은 내년에 누구를 냈을 때 야권의 어떤 힘을 모을 수 있을까? 또 표가 확장이 돼서 또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 이런 걸 다 고민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또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후보자들끼리 토론도 하고 또 서로 경쟁도 하는 그런 과정이 야당의 장점인 다양성, 역동성 이런 게 이제 살아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평면적으로만 보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를 이렇게 보면은 이른바 이 당심과 모발심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심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가 이겼는데 모발심에서는 결국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당원들이 이번 당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당원들의 어떤 그 파워가 상당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 경선 방식이라고 아까 표현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번에도 모바일 투표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지금 이 아침 시간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일반 국민들 중에 이게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에 관한 문제,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 넓어지면 지금까지 당내 열렬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하고는 어떤 다른 결과,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정리드리고 싶네요. 예. 아침에 요 세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드렸습니다.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뭐, 어쨌든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의원 반드시 출마하고 안희정 충남지사에서 반드시 출마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뭐, 출마 꼭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사실 흥행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시니까, 당연히 예. 그런 우려, 특히 또 야권 전체가 어떤 활력을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있으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 결국은 출마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단단한 결심과 준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 이제 그걸 뭐,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당이 그냥 대세론에 그냥 짓눌려서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반기문 총장이 지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랑 안철수 의원이랑 뭐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야당 내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야당 내에서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아마 이정현 당대표가 탄생하고 난 뒤에 꾸준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병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하지 않지만 역단일화, 마지막 역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사회라는 그런 항상 그런 어떤. 이상돈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발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안철수 당대표에게 기대를 걸고 한국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그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할까는 여부도 따져봐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극적인 만일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아직, 신 교수님, 그런, 너무 많이 나간 과정까지 예. 저한테 물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반기문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대북 특사를 대북 특사로 반기문 총장을 보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네, 그, 자꾸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는데요. 예. 유엔 사무총장이 어느 특정, 나라나 특정 국가의 원수의 특사가 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이시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의 조정이라든가 어떤 긴장의 완화 혹은 저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 방문 같은 이런 역할은 유엔 사무총장의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예. 그런 역할을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 남북 간의 이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해 주십사. 그래 요청하면 어떻겠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대화, 특사를 보내가지고, 예? 예. 대화를 이게 지금 시기냐, 이런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예.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기대를 접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문제를 풀 방법이 뭐죠? 그분들의 주장에는 결국은 예. 강대강으로 붙어서 상대편의 의지를 꺾겠다는 건데, 지금 거기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국무장관께서는 그 문제는 충분히 지금부터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여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기왕의 수재라는 지금까지 보면 각 나라가 이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계기가 있을 때는 서로를 잘 활용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계기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대강으로 서로 간에 말하자면 긴장을 늦추지 않더라도 또 한편에서는 대화의 어떤 그런 채널을 넣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걸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특별히 지금 이 문제는 핵 문제입니다. 핵. 예. 자칫하면 민족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거든요. 예. 이걸 쉽사리 그냥 예, 뭐 심지어 선제 공격론 같은 이런 섣부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요. 뭐 어쨌든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게 군사적으로 전용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굳이 왜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제 적십자사라든가 혹은 누가 하든 군사적 전용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그렇게 감시를 예.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유엔의 식량 계획이라든가 예. 전달까지 모르지만 예 말씀하시죠. 예. 다른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예.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 부분도 이제 그렇고요. 또 다른 것도 좀 여쭤볼게요. 요새 그 미르 재단인가요? 예? 네. 이 문제가 굉장히 또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 드러나는 의혹으로만 가지고도 많은 국민들이 이게 혹시 권력적 비리가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 미래재단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기부를 한 기업들로서도 뭐 여러 가지 아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 문제가 많이 야당 의원들에서 지적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정도 전모가 파악되기는 어렵겠지만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개헌 얘기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은 모두 하는데 그리고 이건 항상 나와요 대선 때마다. 예? 근데 그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되면 쑥 들어가거든요. 예?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좀 역설적으로 그만큼 아직까지 차기에 유력한 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아직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예.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해서 결정을 짓자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많은 정치인이나 국민들조차도 이 현행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제도에 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갈등과 뭐 빈부격차를 포함한 이 민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뭔가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네. 국민들께도 이 상황을 한번 돌파해보자고 호소하고 그 계기가 역시 개헌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동안 한 30년간에 여러 가지 쌓여진 이 모순이라든가 뭐 적폐라고 할까요? 뭐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 이제 고위공직자들 예. 부정부패 같은 문제가 이제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예. 되는데 예. 이게 개헌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예. 한번 합의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뚜렷한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뚜렷한 대권 주자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분이 뭐 경쟁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요. 예. 또 여당에는 아직 뭐 거론되는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은 아직 돌아오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활발한 토론을 하고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받게 되면 그만한 정도의 국민의 의사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입이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도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발 자신감? 판시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세차 살 때는 참기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찝, 톡탁, 찝톡, 탁, 찝톡, 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성공한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지금 7시 30분, 39분 0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세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군자교 조금 못 간 지점에서 화물차가 중랑천으로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처리작업으로 현재 1차로가 차단돼 있는데요. 옆하로 뒤로 성동교부터 서행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는 상계권 일대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이제 긴 구간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방면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도 광진교 이전부터 교통량이 시작돼서 잠실 철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동호대교 지나 한강대교 사이도 시속 30km 서행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경주에서 또다시 여진이 일어났었죠. 사실상 지진 끝났다고 기상청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규모도 사람이 느낄 정도의 규모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뭐 6.6의 규모, 다음 주 목요일에는 6.8 규모의 대진이 난다, 이런 괴담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지진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자꾸 이런 괴담 나오는 거, 예? 이거 좀 문제지만 이게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6.6, 다음 주 목요일에는 6.8 규모의 대진이 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번에 지진은 근본적인 원인은요. 예. 그 2011년 그 일본 동북부 대지진. 예. 규모 9.1 그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거의 여파에 의해서 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 그 응력 균형이 다 깨진 거라고. 네. 응력의 균형이 변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 거기에 이제 새로운 단층이 움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린 저, 옛날에도 그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 그 지금 경주 울산에. 네. 지하 10km에 약 70km의 그 단층이 하나 있고, 또 그 밑에 20km에, 지하 20km에 또 한 80km 되는 그런 단층 길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지진의 16m 정도가 되면 단층 길이가, 만약 그게 다 움직인다면. 예. 규모는 약 7.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그 IA 규정에만 16km의 활성 단층 위에는 절대로 원자를 지을 수가 없다고. 예. 그 다음에 거기 30km 이내, 그러니까 그 원전 부지에서 30km 이내는 절대로 그 저 원전을 지을 수가 또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기 지금 단층이 지금 새로 움직였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그 양산 단층이라기보다도 예. 지금 그 경주와 울산 그 사이에 예. 단층이 새로운 게 움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전체 움직인 게 아니고 일부분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계속 여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분이 움직였다.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교수님 그 이 또 다른 어떤 지진이, 잘 지진이 날 가능성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무슨, 아, 물론 지진은 아무도 모르죠. 예, 무슨 예. 얘기냐면, 지금 일단 활성단층은 있으니까, 예. 아까 얘기한 대로 70km 상부에 활성단층이 하나 있고, 또 20km에 또 활성단층이 또 하나 있다. 그것도 한 80km 될 길이가, 예. 그 길이가 전체가 움직이면 큰 문제죠, 이게. 근데 지금은 그 부분, 일부분이 움직였어요, 지금. 조금 이제 파열되가 이제 마찰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 마찰 운동이 조그만 일부분에서 생긴 건데, 만약 그게 전체 크게 움직이면요, 큰 진이 일어날 위험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게 크게 움직인다. 지금 이제 그 70km 짜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뭐냐? 우리는 그 다양하게도 예. 지금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 위치가 지금 그 중국이나 일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바로 그 인도판에 이제 유라시아판을 뚫고 들어가죠. 밑으로 침투하죠. 아. 그래서 굉장히 힘을 받아요. 예. 그다음에 일본은 태평양판에 유라시아판을 또 계속 침투하고 있다고. 거기에 또 굉장히 힘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요. 예. 그렇게 큰 힘을 아, 전방에서 받는 게 아니고 후방에 있죠, 우리는. 좀. 예. 그러니까 조금 그 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하긴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나 중국처럼 큰 지진이 발생할 그런 가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지진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건 신비한 과학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저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12일에 5.8 지진 났고요. 19일에 4.5. 어젠 또 3.5의 지진이 났는데 이게 다 여진들이죠. 그러니까 5.8 본진에. 그죠? 그렇죠. 그 이제 그 지진은 보통 전진, 본진, 여진 이게 나오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뭐 보통 그 지진이 작아요. 이 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힘의 그 역학적인 그 힘의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 이게 이제 뭐 5.8인데 사실 그 5.8도 이건 조금 더 그 국제에서 결정한 건 저 글로벌하게 측정한 건 조금 작아요. 그거보다는 5.4로 나왔는데 USGS. 5.3 정도 되나요 그러면? 글로벌로 자면. 아까 USGS에서 결정한 건 5.4예요. 이게 규모가. 5.4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5.8로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남동 끝쪽에 있기 때문에 그 저 규모를 결정한 모든 파라미터를 결정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왜냐하면 관측망이 그 바다 쪽에는 없습니다, 이게. 예. 육지에 있지. 예.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전체 관측망 다 활용하는 게 더 확실해요, 이게. 그거는 내 내중 문제고, 지금 문제는 일단 그 제일 큰 지진이 본진이에요. 지금까지 일어난 지진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5.4호 또 5.8이니까 그게 이제 본진이죠. 그 다음에 다 일어난 건 여진입니다. 만약에 더 큰 게 일어나면 그게 본진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더 큰 게 일어나면 그게 본진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가 많이 방출됐기 때문에 그때 네. 제 생각은요. 네. 이 여진 뭐 그 본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한쪽이 스트레스가 풀리면 그 풀린 스트레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그건 저기 뭐 힘의 균형이 깨지면 예. 다른 쪽으로 움직이죠. 물론. 이게 그러면은 다른 쪽이 또 이게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단층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우리가 뭐 뭐라 그래 거기 양산 단층들이 부르는 거는 우리가 지표면에서 그 구조를 보고서 이제 노드에 나온 현상을 보고 얘기한 거고. 예. 사실 단층은 이 땅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3차원적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확실히 이제 결정한 건데. 예. 지하에 이제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층이 이제 발생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단층이 지금 활성 단층이 지금 상부에 있고 하부에 또 있다. 이게 상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하 10km에서.
그러니까 네. 언제 또 큰 그 화성단지 움직일지 모르죠, 이건.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부산 울산에서 뭐 가스 냄새가 났다. 예?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냐. 뭐 예를 들면 개미들이 막 줄지어 확 지나갔다거나. 예? 네, 네. 혹은 뭐 하늘에 무슨 구름이 이상한 모양으로 떠 있다거나. 예? 네. 이런 것들 전부 전조 현상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 그거는 뭐 이 중국에서 많이 그 전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예. 나타났고. 예.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뭐, 아, 과학적인 의미는 약간 있어요. 뭐냐면, 그,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굉장히 그, 센시티브 하거든요. 굉장히 그, 이 후각이나 뭐, 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예. 아주 그, 이게 굉장히 예민하다고요. 예. 그게 예민한, 예민한 반응을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지적인 화학적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걸 빨리 감지하기 때문에, 아하.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뭐, 뱀이나, 뭐, 뭐, 개구리나, 뭐, 두꺼비 같은 게 이제 밖으로 이제 많이 나온다. 뭐, 또, 뭐, 뭐, 하늘의 구름, 뭐, 이런, 그, 색깔, 이런 것도 얘기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바로 그 지진이라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 되게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뭐, 한 100km 말해요. 중국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근데, 일본은 더 매기가 막 움직여요. 이제 지진이 나기 전에. 어허. 그 매기를 가지고 이제 지진을 뭐 예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과학적인 그 원리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전조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증명된 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 예, 이제 예, 그런 예. 방법으로 보통 전조현상을 또 연구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미소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또는 알겠습니다. 뭐 그 속도 변화, 예. 지하의 예. 기판의 에스파 속도 이런 변화 예. 현상 뭐 또는 지자기 변화 현상 예. 이런 걸 아직까지 연구를 하는데 예.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지진의 성공, 그 예보 성공은 아직도 저 30-40% 그렇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정도 예. 예보 중장기 정도 예. 하지만 단기 예보는 아주 지금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